나는 이번에 알게 됐어. 이때 너무 잘 나가서 북한에 가서 공연도 했어요? 네. 네. 아, 북한에서? 네. 네. 근데 이제 육로로 처음 들어간. 처음 네. 아. 연예인 130여 명은 오늘 오전 버스 5대로 평양을 향해 떠났습니다. 첫 방북길인 베이비 복수는 북측 토산품 하나하나에 관심을 보였고 북측 점원은 이들의 옷차림을 품평하기도 했습니다. 와, 대박이다. 당시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아, 있어요. 당시 베이비 복수의 노래를 앞에서 열심히 할 때 노래 듣던 분들의 표정입니다. 여성 댄스 그룹인 베이비복스 무대가 시작되자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 듯 굳어집니다. 표정도 심각해집니다. 맞아. 맞아. 저렇게 다 한복 입고 계셨던 분들이 저희 의상을 봤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아니 그때 사실 의상을 쉽게 뭔가 입고 싶은 의상을 못 입었을 것 같은데. 그때 배꼽티였어요, 저게. 그때 크롭? 아, 크롭 기장이어서. 네. 그래가지고 네네. 저때 갈이라 그래가지고 저희 네. 스타일리스트가 천이 남은 여분의 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빨간색 그 약간 망사 같은 건데 그거를 북한에서 공수한 거예요. 빨간색으로 맞추느라고. 지금 너무 웃겨. 웃긴 웃는다.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딱 겉으로는 이거 하면서 여기 손은. 아 근데 이때가 몇 년도? 그때 2003년도 아닌가요? 2003년도 컨츄리 꽂고 한참 활동할 때죠? 아니요. 왜요? 그때는 활동을 안 하고 저는 좀 쉬고 있었고. 무슨 일 있었어요? 무슨 일이? 별 일이 없는데 쉬네요. 다행이다 싶어요. 왜요? 활동했어가지고 만약에 북한 공연을 초대받으면 네? 이 형은 그냥 내려올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이 형은 거기서 뭐래도 할 사람이에요. 선배님이 동무 같이 웃으시라고요. 동무 같이 웃으시라고요. 자, 여러분 베이비복스가 수많은 기록들을 세웠는데 하다하다 방송사고로 기록을 세웠어요. 그렇죠. 가요계 역대급 방송사고. 진짜. 강렬 다섯 빛깔이 유혹 그녀들만의 신비로운 세계로 초대합니다. 나 어떡해. 나 어떡해. 선생님이 미쳤어요. 저거 소리 났죠? 죄송한데 소리독산에서 찍은 거예요? 노래 제목도 나 어떡해. 나 어떡해요. 맞아, 나 어떡해. 가사 보세요, 가사. 비비 복스. 나 어떡해. 이대로 끝났으면 좋겠어. 웃긴다. 그게 너무 빨리 돌아갔나? 스톱이어가지고 오빠 그게 밑에 이게 전자가 아니잖아요. 돌아가는 게 사람이 돌린 거예요. 사람이 돌린 거예요. 밑에서 사람이 돌리고 있다가 위에서 부조에서 이제 멈춰 하면은 버튼을 누르는 거였는데 빨리 돌리다가 이 버튼을 너무 확 해가지고 저희가 중심을 잃은 거죠. 예. 네. 근데 맨 처음 노래 불러야 되니까. 회장 나왔잖아. 근데 라이브니까 어떻게 하니까 애가 얼굴이 약간 얼어가지고 이대로 끝났으면 가사가 괜찮았어. 가사가. 자, 여러분. 섹시 여전사 베이비복스도 이제는 다들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희진 씨 빼고 네. 결혼 생활 중이에요. 어. 부부 동반으로도 자주 만난다고요? 네, 네 종종. 아 그게 돼, 아. 그게 돼요? 어. 아. 되게 오랫동안 형부가 되게 홀로 외로운 삶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성일점이었잖아요. 화제들이 너무 다 네, 있으니까. 근데 이제 미연이도 그 다음에 결혼하고 저도 결혼하니까 이제 어느 날 이제 불러도 되지 내가 이러더라고요. 좀 편해진 거. 네, 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너는 왜 안 해? 뭘요? 남자가 없어? 내가 사실 뭐 연예인들이 쉽게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어렵지. 본인은 어렵죠. 아니 희진 씨는 그러면 사실 뭐 얼굴보다는 약간 재훈이 오빠 같이 재밌고 유머러스하고 약간 이렇게 나쁜 남자 스타일을 좋아해. 너무... 아니에요. 어, 저 표정 봐. 나쁜 남자 표정. 나쁜. 아니에요. 어, 저 표정 봐. 나쁜 남자 표정. 나쁜 남자 표정. 아니에요. 나쁜 남자 표정. 아니에요. 어, 저 표정 봐. 나쁜 남자 표정. 나쁜 남자 표정. 아, 저건 무슨 가루약 먹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 베이복스 네 분이 연애 스타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 그렇죠. 먼저 김희지 씨는 멤버들 중에서 소개팅 얘기만 나오면 제일 먼저 손 들어서 나가는 인만추 스타일이요. 인만? 인만? 인위적인 만남 쪽으로. 아 진짜. 근데 그거 조금 어색하지 않나? 맞아. 아니 제가 애를 원래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결혼이 되게 하고 싶었는데 일단 뭐 자리가 있어야 남자를 만나고 그렇지. 뭐 그렇게 인연을 맺잖아요. 맞아. 근데 주변에서 뭐 소개팅 할래 그러면은 항상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러면서 아.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러면서 아. 제가 항상 먼저. 적극적으로. 먼저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인연을 만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 남편분은 그렇게 해서 만난 거야? 소개팅으로. 소개팅으로. 와, 그러면 완전 우기. 와, 완전 그냥 계속 7.8기. 예. 7.8기네. 예. 예. 남편이 심지어 똑똑한데 잘생기기까지 했대. 아, 맞아. 연대 소지섭이라고 했었어. 아니에요. 아, 연대 나왔어요, 남편이? 네. 제가 그 근처 살았거든요. 잘생긴 남편 사진 볼 수 있을까요? 네? 봐봐요. 네. 왜 소지섭이라고 하지 않고 보자. 아니요. 그런데 소지섭이라고 있어. 잘생겼다. 잘생겼다. 매력 있다. 아, 잘생겼어. 잘생겼다. 아유 호남이네. 맞아. 약간 실리콘밸리 느낌 있는데? 미국 부자 느낌. 유학 갔다 온 느낌이네. 얘기가 이 정도면 연대에서 이미 결혼을 했을 법한데. 어? 애기가 아빠 닮았나? 엄마도 저도 좀 닮았어요. 묘하게 그지? 딸이 진짜 딸이 너무 예뻐요. 딸이 언니랑 진짜 닮았어요. 딸이 저랑 진짜 똑같생겼어요. 진짜 닮았어요. 아. 딸도 있어? 네. 딸이 둘째. 초3이라니까요. 아 진짜? 네. 집중해주세요. 아이고 계속 애기 엄마라고 놀리기만 하고. 엄마 그러니까. 아니 이쯤 되면 금방 날아가. 자 지금 여러분 지금 앉아 있는 포지션을 보시면 김희지 씨 여기 앉아 계시고 이희진 씨 저기 앉아 계시잖아요. 떨어져서 앉아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왜요? 김희지 씨 남편분이 왜요? 원래는 이희진 씨의 소개팅 상대였어요. 이희진 씨의 소개팅 상대였어요. 아 진짜? 아 진짜?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고요. 그 저희 남편을 소개시켜준 오빠가 이제 소개팅을 네. 하려고 했던 남자였는데 얘가
안 나가는 거예요. 한 세 번 정도를 제가 그 약속을 뻥크를 낸 거죠. 안 나간다. 왜 안 나간다고 했어요? 그 부자연스러운 만남이 너무 싫은 거예요. 각자 성향이 있잖아. 네. 자만치, 자만치. 네 번째에 또 물어봤어요, 혜진이. 네. 싫다고 해서 내가 갈까? 이러면 내가 갈까? 이러면 내가. 내가 나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인연이고 운명이고. 그렇죠. 아, 나갔는데 그 오빠랑 저랑은 처음에 이제 별로 이렇게 서로 스타일이 아니어서 이제 오빠 동생이 됐는데 그 오빠가 밥 먹는 자리에서 나는 동생 소개시켜줄게 해가지고 아 그렇게 아 이분이 남편이 아니고 네네네. 아, 그래서 맨날 농담으로 그때 네가 나갔으면 우리 남편 만날 수도 있었을까? 아, 그렇지. 그렇지. 그랬을 수도 있죠. 맞아요. 근데 뭐 그게 연이 아니었으니까. 네, 그렇지. 그러니까 딱 위지랑 그냥 딱 어떻게 연이 된 거고. 열심히 한 결과. 성향이 후회는 안 했어? 후회는 안 했어요. 그냥 그런 게 싫어. 자연스러운 게 좋아. 네. 부자연스럽고 어색하고 아, 뭐 그런 거를 너무 싫어해요. 네, 지금 희진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문제인 게 왜요? 김희지 씨 남편분이 소개팅을 주선을 몇 번을 했는데 다 친구가 돼서 돌아온대요. 친구가 돼서 돌아온대요. 희진이는 정말 저희 신랑 주변에 뭐 오빠라든지 괜찮은 분들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다 안타깝게 이게 어긋 서로 마음의 타이밍이 어긋났던 것 같아요. 아, 그래놓고서 그분이 여자친구 생기면 그 다음에 아쉬워하더라고요. 아, 그런 거죠. 뭐, 뭐. 타이밍이 이상해. 타이밍이 이상해. 사실 이성을 유혹시키는 필살기라는 게 있잖아요. 희진 씨 있어요? 필살기? 갑자기? 갑자기? 나는 형부터 하나 보여줘, 형 그때 한 거. 뭐? 이거, 이거. 안 해, 이빨 플러팅 한다고? 입... 좋아하십니다. 이거 플러팅? 이거, 이거. 안 해, 이빨 플러팅 한다고? 입을 계속 이런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요즘에 그 친구들이 이게 뭐라 그러지? 이... 토끼. 토끼. 토끼 플러팅. 토끼 플러팅 한대.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이렇게 했다가 아, 왜요? 왜요? 왜? 왜? 귀여워서? 오, 잘, 잘 되네요. 연습해야겠네요, 저도. 잘, 그 마음에 가는 남자분한테 그렇지. 하면 돼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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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진이 어때요? 누구야? 희진이. 아니 그거를 왜 재훈이 형한테 물어봐요? 희진 씨 재훈이 형 어때? 이렇게 물어봐야지. 재훈이 형이 누구를 어떻게 알고 얘기할 아, 지금 상황이냐고 저 형이. 아, 뭔 소리야. 나 여자 있으니까 어디 뭐 뺏을 땐 뺏어봐. 아 미치겠다. 내가 어렸을 때 내 기억에 내가 봐봐 이지는 그렇게 못 놀렸어 은진이도 내가 우리가 못 놀렸고 근데 어렸을 때 얘는 조금 우리가 네. 계속 진짜 계속 장난치고 왜, 왜? 아, 얘가 다 리액션, 받아주고 리액션, 어, 리액션도 좋아요. 좋고 네. 되게 막 털털한 애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놀렸어 많이 놀렸어 그 기억이 아직도 있어 아, 어렸을 때 어. 그러니까 그때 좀 많이 버거웠죠? 재밌었어요. 어, 얘는 이거 재밌었어. 네. 근데 다른 애는 놀리기가 조금 애매했었어. 얘는 너무, 그냥 너무 약해 보이고. 얘 놀리면 막 울 것 같고, 막 그만 픽 쓰러질 것 같고 그러고. 얘는 왠지 좀 이렇게 좀. 그렇지, 약간 강해 보였지. 어. 때릴 것 같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있어서. 애기 때 그 기억이 있어서. 진아야, 야, 부럽지? 이게요? 친했던 게 부럽지? 나는 형이 1도 부럽지가 않은 사람이야. 형의 모든 것 중 단 하나도 부럽지가 않은 사람이야. 아, 그럼 넌 빠지고 너. 부럽네. 조금 부럽네요. 조금 부럽네. 아, 멋있다. 자기를 인정하는 자체가 맞아. 너무 멋있어. 나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만났다는 거 자체도. 아, 멋있어. 좀 부러요, 좀. 아유, 찌질이 같이 저거. 인정을 못. 아니, 형은 여자 후배들하고 이렇게 술 먹은 적 없어. 아니, 나는 아, 쟤는 그때는 뭐... 왜냐면. 막 이렇게 재훈이 형처럼 막 뭐 놀러 같이 술 한잔 할래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어. 아니었어요. 맞아요. 지가 뭐 대단한 애인 것처럼. 아니, 그러니까 그냥 뭐 아예 그냥 대기실만 있다가 딱 놀아면 바로 대기실로 오거나 막 가고. 말이 없었던 어, 말이 아예 없었어. 오빠 대 말이 없었던 거 맞아요. 맞아. 신비주의. 신비해? 봐봐라. 신비하냐 지금? 아, 지금 이상한. 봐봐 신비주의냐고 저게. 그냥 주의야 주의. 아니 이 나이도 이 나이에서도 신비주의스럽게 다니는 미친놈이지 그거를. 지금도 밖에 안 나가. 집이 편하고 누굴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 아. 그냥 집에서 혼자인데 딱 위스키 마시면서
저희 프리미엄 바에 오세요. 위스키 팔아요. 위스키도 팔아? 네, 위스키도 팔고. 아, 저녁에는 커피 칵테일. 위스키에 대해서 뭐 알고 싶은 거 있으면 가끔 연락해 내가. 많이 알지. 많이 알지. 아, 위스키 플라티. 많이 알지. 집에서 마시면 되겠네. 언니, 언니, 언니 이빨 한번 해줘요. 내 심장. 야, 이빨 안 한 내 심장. 야, 이빨 안 한. 근데 넌 여기 여기저기 이걸 다 틀리야? 자, 결혼 3년 차 심은진 씨. 그렇게. 김희지 씨와 반대로 자만추 스타일이네요. 네, 맞아요. 지금 남편분이랑 드라마를 찍다가 사랑에 빠졌어요. 오. 드라마 나쁜 사랑. 나쁜 사람. 좀 뭐 좀 달라고요. 하, 진짜. 우리 사귀자 그냥. 뭐야 당신? 당신은 뭔데? 이 여자 남편. 뭘 어쩌고 다니길래 저런 남자가 쫓아와요? 아니 나 그냥 혼자 술 먹는데 옆에 자꾸 말 걸길래. 들어가요. 신기한 거는 드라마 내용도 심은진 씨가 남편분에게 계속 들이대는 관계였는데 실제로도 심은진 씨가 고백도 먼저 하고 프로포즈도 먼저 했다면서요, 남편에게. 네, 맞아요. 와, 아 진짜? 오. 제가 사귀자는 말도 제가 먼저 했고 오. 그리고 같이 살래? 이런 얘기도 제가 먼저 했어요. 같이 살래? 이런 얘기도 제가 먼저 했어요. 멋있다. 그런 거 진짜 멋있는 것 같아. 사실 연애도 이제 할 만큼 해봤고 이제 뭐 굳이 이렇게 길게 연애하고 뭐 더 보고 약간 이런 게 무의미하다고 느꼈었어요. 아. 이제 느낌이 딱 왔는데 그래서 그냥 저는 제가 마음에 들면 제가 직진하는 스타일이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남편이 되게 당황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다 해버리면 자기가 할 게 없대는 거예요. 네. 자기가 할 게 없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스윗해요, 진짜. 아, 근데 그 말이 멋있잖아. 그렇게 다 해버리면 내가 할 게 없잖아. 우리 네 명은 내가 할 우리가 할 게 없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프로포즈만큼은 와. 자기가 하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가 날짜를 정해줬어요. 제가 날짜를 정해줬어요. 날짜를 정해줬다고? 저는 프로포즈가 이렇게 결혼식 날짜를 잡아놓고 뭐 예식장 잡아놓고 하는 거는 프로포즈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좀 김빠지지? 네, 그래서 그걸 하기 전에 해라. 그래서 날짜를 지정해줬어요. 근데 제가 그날 일이 중요한 일이 있어서 제가 까먹은 거예요. 제가 까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예약을 막 레스토랑 막 이런 데 다 예약을 해놨는데 네. 제가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다 레스토랑 다 취소하고 이제 기다리다가 망쳤네. 이제 너 배 안 고파? 이래가지고 제가 그럼 뭐 불고기라도 해줄까 이렇게 해서 불고기를 막 볶고 있는데 그때 옆에서 이제 쭈뼛쭈뼛 반지를 이것 때문에 오늘 자기가 오늘 하라고 했는데 나 망했어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그게 더 좋았어요. 그래서 그 불고기 사진에다가 이제 반지 이렇게 넣든가. 아니 이지 씨가 심은진 씨 결혼 소식 듣고 깜짝 놀랐답니다. 네. 왜요? 아니 저를 찾아와가지고 커피 마신 적이 있는데 너는 뭐 결혼 생각은 없고 막 이런 얘기 했더니 자기는 비혼주의라고 자기는 이제 일 욕심이 많으니까 이런 저 일을 하겠다 그래서 쟤는 결혼 진짜 안 할 줄 알았어요. 맞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다음에 언니 저 결혼해요 하는데 허가 짧아져서 언니 아 진짜 이제 알다가도 모르겠다. 뭐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를 지금 심은진 씨는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 뭐가 자기 전에 심은진 씨를 아기처럼 남편이 들어서 진짜? 뭐라고요? 아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아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 아니 이렇게 누워 있으면 애기한 듯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들어서 제가 이렇게 안기는 거죠 매달려서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시네. 모르지도 않았는데
그렇다면 이진 씨께 묻고 싶네요. 이렇게 바뀐 심현진 씨의 행동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러워요. 그럼 두 분, 미연 씨랑 이진 씨도 프로포즈 받았어요? 저 프로포즈 받을 때 다 있었어요. 맞아요, 다 있었어요. 아, 진짜? 어, 다 있는 데서? 근데 와인바에서 이제 생일 파티 하기로 해서 이게 지인들 쫙 불러가지고 있는데 와인샵에 노래방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갑자기 마이크를 막 주섬주섬 들고 가더니 지금 나랑 결혼해줄래? 하고 나타난 거예요. 나랑 결혼해줄래? 플래카드가 확 떨어지니까 Will you marry me? 이렇게 써 있고 맞아 아, 알겠습니다. 가세요 이제. 아니 무슨 뭐 이렇게 맨날 염장만 지르는 분들이 많이 나와. 장미연 씨는 이제 프로포즈 어떻게 받았어요? 저는 그냥 방송에서 작가. 아 그래? 방송 이름이 뭐예요? 그때 냉장고를 부탁해. 냉장고 부탁. 냉장고를 부탁해 해서 프로포즈를 했어요? 냉장고에서 반지 꺼냈어요? 냉동실에서 남편이 나온 거야, 그럼? 아니, 그 음식 먹잖아요. 그 음식에서 반지. 진짜? 아, 진짜? 지금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풀어주지 않냐? 어? 뭐예요? 어, 그 안에 뭐가 있습니다. 어? 뭐예요? 어, 그 안에 뭐가 있습니다. 어, 진짜요? 뭐야? 반짝이는 거? 맞아. 유진의 직감. 오! 자기야 나랑 결혼해 줄래? 근데 여자들은 방송 같은 거 끼고 프로포즈 하는 거 되게 싫어한다던데? 왜냐면 얘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같아. 저는 프로포즈도 PPL. 결혼도 PPL. 신혼여행도 PPL. 나중에 프로포즈 할 때 빵, 내가 빵 이렇게 옆에 놓을 테니까. 왜 좋아요? 마카롱으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볼게요. 하트. 아, 쳤네. 너는 아주 빵에 미쳤구나. 내가 보기엔 너는 지금 남자보다는 아, 이게 잘 돼야 돼. 근데 감미연 씨 오만추라고요? 오만추는 뭐예요? 오만추는 오래 사람을 보고 만나는 스타일. 지켜보고? 사람을 오래 지켜보는 스타일이에요? 조금 금방 섣불리 시작을 못하고요. 네. 언니처럼 멋있게 먼저 말을 걸어본 적이 태어나서 한 번도 없어요. 계속 누군가가 저한테 이렇게 좀 잘해주면 아, 계속 지속적으로 네. 좀 이렇게 다가와주고 네, 아 그에 비해서 우리 희진이는 빵만추. 아니, 그래서 오만추 오래 사람을 보고 알아야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좋아하게 되는구나. 근데 상대가 그거를 오랫동안 지켜보는 사이에 그거를 그러니까 못 기다려주고 떠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럼 저랑은 인연이 아니었던 거죠. 아~ 보통은 한 달 이상은 보는데 저랑 결혼한 분과는 얼마 못 봤어요. 어, 그런데 금방 만났어요. 굉장히 적극적이셔가지고. 자, 그게 있네. 자, 인연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럼. 아니 윤지 씨는 나중에 역할을 했는데 왜 안 그랬어요 그때는? 무슨 소리야? 갑자기? 따따라는 역할이었는데 역할 따라서 그랬다며. 원희야 하루 일만해. 오케이 오케이. 나는 왜? 원희야 봤지? 화내지 마. 졌다. 화내지 마. 졌다. 네. 아니 그럼 연하남과 결혼한 두 분 뭐가 제일 좋아해요 연하남과 살다 보면? 일단 건강하죠. 건강하죠. 아 근데 연하여서 좋은 점은 사실 별로 딱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형님은 그냥 약간 연하라고 하기에는 나이는 어리지만 그냥 봤을 때는 약간 오빠처럼 언니를 좀 잘 챙겨주고 그런 스타일이고. 아 근데 처음 만나자마자 말 서로 놓진 않았죠. 누나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아 처음에는 동료였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누나라고 했고 저도 그냥 아우 안녕 승빈아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여자들은 남자가 어떻게 불렀으면 어떻게 부르는 걸 제일 좋아?
하지? 이름 불러줬으면 좋겠어. 그래, 그거 좋아하더라. 이름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혜진아. 혜진아. 얘, 너 심쿵했지? 얘 심쿵했어, 지금. 어떡할 거야? 깜짝 놀랐어. 혜진아, 얘네들. 심쿵했어요, 어떡해. 혜진아. 자, 여러분들 이제 이희진 씨 네. 보따리 터집니다. 지금 많이 터졌는데. 이희진 씨가 왜 혼자일까요? 이희진 씨가 왜 혼자일까요? 뭐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이희진 씨는 왜 혼자일까요? 갑자기. 이희진 씨 스스로도 본인이 연애 바보인 것 같다고 인정을 이미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멤버들한테 미리 이희진 씨가 연애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익명으로 제보를 받았습니다. 익명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익명이래 봤죠, 우리 스태프. 연애 못하는 이유 첫 번째, 네. 나쁜 남자만 기가 막히게 만나는 재주가 있다. 어쩐지 크게 쳐러 탁재훈이더라 아까. 네. 근데 알고 보면 나는 나쁜 남자가 아니잖아. 너무 진짜 괜찮은 남자. 너무 못된 남자. 아, 결과적으로 사람을 가릴 줄 모른다. 네, 맞아요. 네, 못 보는구나. 익명이 아니라 모두가 다 똑같이 얘기한 거 아니야? 아니야, 나는 얘기 안 했어. 나도 아닌 거 같은데? 나이다. 아니, 근데 어느 정도 나쁜 남자를 만났길래? 어느 정도로요? 네. 우리 게스트 중에는 사실 사기당한 분도 있었고 남자친구한테 바람핀 사람도 있었고. 바람폈죠. 아, 진짜? 야. 연애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네. 어느 날 느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럴 때 있어요. 근데 제가 촉이 참 없거나 느린 편인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원래 절대로 남자친구나 다른 사람 핸드폰을 만지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비밀번호가 역시나 잠금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밀번호가 뭘까, 내 생일일까 뭘까 고민을 하다가 제일 먼저 자기애가 강한 분이라서 그분 생일을 눌렀더니 딱 열리더라고요. 근데 제 사진은 한 장이 없고 다른 여자랑 둘이 나란히 이렇게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찍은 사진이 있는 거예요. 최악이다. 집에서도 남자친구네 집에서도 알고 있었던 사이거든요. 그 정도로? 오 마이 갓. 저는 결혼할 여자. 그리고 이제 다른 여자를 만난 분이 계셨었죠. 드라마 같은 일이 현실로. 네. 어마무시했죠, 충격이. 그 후로 이제 연애를 못했던 거죠. 그때 그 상처가 있어서 얘는 진짜, 진짜 오랫동안 잘 못 만나더라고요. 아니, 혹시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그분인가요? 그 희진 씨 명품 시계를 몰래 팔아서 자기 아니, 그 다른 남자예요. 또 뭐 그런 남자가 있어? 아, 다른 남자예요, 이분은? 네. 아, 진짜 나쁜 남자만 만났나 보다. 돈도 빌려가고 시계도 가져가서. 돈도 빌려갔어? 정답 이상민. 정답 이상민. 정답 이상민. 돈도 빌려갔어. 이상민 씨, 돈도 빌려갔어. 시계 돌려주세요. 몇 시인지 알잖아요. 몇 시인 줄 알잖아. 이제 불과 첫 번째 이유 얘기했던 거고요. 아, 이게 또 있어. 이희진이 연애 못하는 이유 두 번째, 잘 될 뻔한 기회를 다 놓치고 뒤늦게 후회하는 스타일. 눈치가 없는 건지 순수한 건지 모르겠다. 아,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는 남자가 좋다고 이렇게 약간 대시를 하고 그러면은 네. 저는 약간 밀어내는 스타일이고 그 남자가 지쳐서 떠나면 그때 이제 막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희진이는 그 전에 이제 상처가 있으니까 그때 겁이 많아가지고 그랬던 것 같긴 해요. 그죠? 근데 그 상대방 그걸 모르니까 사실. 그리고 마음이 조금 있으면 행동도 조금 보통 여자들은 뭐 이렇게 먹어도 약간 좀 조심히 먹거나 행동도 조금 이런 척하고 해야 되는데 언니는 뭔가 마음에 들으면 괜히 막 되게 털털하게 아 말해서 막 이런 척하고 네. 막 박수도 막 웃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털털한데 털털한 척 오히려 아 그럴 수 있어. 야, 우리
우리 친구하자 먹자 막 이렇게 친구의 감정이 아닌데 막 역으로. 그게 나는 오빠는 정확히 얘기해 줄 수 있어. 이제 너가 네. 진짜 네가 좋아하고 딱 그 이렇게처럼 인연을 만나잖아. 네. 그러면 괜찮아. 그런 생각과 그런 맞아. 옛날에 그 생각 상처들이 어느 순간 그냥 그게 없어지고 그냥 그 사람한테 딱 몰입하는 그러니까 그걸 만나야 돼.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사실 인연을 자꾸 멀리서 찾으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 맞아요. 가까운 데서 찾다 보면은 분명히 누군가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돌싱포맨 멤버들 중에서 돌싱포맨 멤버들 중에서 네. 지금 찾아. 다른 것 같은지. 지금 찾아 지금. 그게 아니고 이희진 씨 동료들이 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 해줬어요? 이희진 씨, 이희진 씨 동료들이. 진짜 더워. 김희지 씨는 원희 형을 뽑았어요. 친해지고 싶은. 네. 네. 원희 형을 뽑았어요. 친해지고 싶은. 네. 네. 그 네. 이유가 네. 얼굴 때문이래. 아니 잠깐만, 그 얘기하는 건가? 아니 아니야 그건 아니고 그 희진이가 지금 얘기했던 그 남자친구랑 얼굴이 닮으신 건 아닌데 체형이 비슷해요. 아 그분이 약간 국기봉이었어요? 약간 체격이랑 좀 체격이랑 뭔지 모르게 비슷한 점 아, 있어요. 아 진짜 뭐가 있어? 그럼 결국은 희진 씨가 얼굴은 안 본다는. 너 얼굴 안 보지? 어떻게 해야 돼? 안 봐. 아니 본다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얘기해야 돼? 잠깐만. 다음으로 감미연 씨는 아 정말 엄청난 선택을 하셨네요. 이상민 씨가 제일 잘 챙겨줄 것 같다. 이상민 씨를 뽑았습니다. 진짜? 이상민 씨를 뽑았습니다. 이모니 씨는 손이 좀 많이 갈 것 같다. 제가요? 왜? 제가요? 아니 혼자 사시는 거로 봤는데 아, 네. 뭔가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언니가 결혼하면 공주처럼 네. 막 이렇게 잘 말해. 해주고 옆에서 엄청 잘 챙겨줬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안 시키죠. 그래서 왠지 선배님이 좀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요리도 잘하고 맛이 없어요. 아, 그래요? 희진이 진짜 깨끗해요. 청소 진짜 집 너무 깨끗하게 유지하고 뭐 우리 집 제작진들 늘 올 때마다 느끼겠지만 우리 집 깨끗하잖아요. 깨끗해요. 그 여긴 월세고 저는 작아요. 그 여긴 월세고 저는 작아요. 아니 그냥 말하는 거 사실 팩트를 깨끗하면 뭐 하냐고 여기는 뭐 있어요? 저는 작아요. 남의 집 깨끗하게 하면 뭐 하냐고. 자 여러분 심은지 씨 선택. 네. 재훈 형을 골랐는데 아. 그 이유로 저희를 디스를 했습니다. 우리 디스를? 왜요? 아니 아닌데. 이상민 이모니처럼 진지한 스타일 만나면 축축 처질 것 같아. 축축 처질 것 같아. 그렇게 아니 이거 진짜 오해예요. 오해고. 아 오해 아니에요. 오빠랑 원희 오빠는 약간 조금 이렇게 진지한 면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많죠 많죠. 언니는 언니한테 안 말릴 사람이 필요한데 재훈이 오빠는 언니한테 절대 안 말릴 것 같아요. 두 분은 만약 언니 걱정이 생기면 같이 걱정하면서 막 이럴 것 같은데 오빠는 거기 야 빵이나 먹어야 이러실 것 같아요. 네, 네, 좀 이렇게 치열업을 해주실 것 같아요. 저는 잘 말려요. 안 말려. 저는 잘 말려. 안 말려. 오히려 내가 독해가지고 막 하지 마. 그거 하면 안 된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진지하면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진지하면 안 돼. 근데 우리 셋 다 다른 사람 찍은 게 되게 신기하긴 하다. 그치 셋 다 다 다른 사람. 그치 다 다르죠. 딴 것도 아닌데 신기하다. 자 그러면 야? 마지막으로 네. 멤버들의 조언과 네. 오늘 함께 우리와 함께 대화를 해본 결과 희진 씨가 네. 정말
재미로 하지 마시고. 어, 재미로. 진지하게. 진지하게요? 진지하게 한 명을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만 선택해 주세요. 그럼 이유 안 듣고 그냥 방송 끝낼게요. 탁지훈. 와! 탁지훈. 와! 와! 탁지훈. 와! 와! 끝! 끝! 아니야. 아니야. 나도 무슨 말을 할래? 나도 무슨 말을 할까? 나쁜 남자, 나쁜 남자.